와, 무쇠 후라이팬에. 아이, 또 못하겠다, 야. 자, 이게, 어저께 산초 산행에서 가져온 그 풋산초예요. 근데 이게, 잎사귀는 향이 거의 없고, 원래는 까맣게 익어서 그 기름을 내서 두부를 고모아야 맞다고 하는데, 요게 이제 우리가 뭐라 그러냐. 알맹이만 띄어서, 요거 알맹이만 띄어서, 쪄가지고서 두부를 굽는데 넣어서 먹어보세요. 향은 굉장히 좋아요. 지금도 뭐 근데 지금 장아찌는 일부는 장아찌를 담갔고 거의 다는 요거는 이제 제가 먹기 위해서 두부를 한번 구워 먹기 위해서 요거는 이제 알갱이만 따고 있습니다. 요걸 따서 우리가 이제 맛있게 두부를 한번 구워 보겠습니다. 비도 밖에 비도 줄줄 오고 두부 무쇠솥에다가 소대에다가 두부 좀 구우면은 맛이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좀 이따가 맛을 보여드릴 테니까 그때 가서 한번 우리 또 봅시다. 절구에다가 이 진정한 슬로우푸드죠. 슬로우푸드 진짜 하나하나 이 향신료를 만들기 위해서 계속 산에 가고 또 산에서 채취에다가 씻어서 또 요것도 따서 찌어서 이 먹는다는 것은 진짜 이게 뭐 슈퍼에서 마트나 이런 데서 사는 것은 쉬운데 산초는 파는 데가 없어요. 이게 별로. 그리고 이건 뭐 태계산 짜리라고 따는 거라서 뭐 청정이고 그리고 이맘때 그 우리 요걸 해놓으면 향이 굉장히 좋습니다. 안 먹어본 사람들은 그 향을 말할 수가 없죠. 요거는 집에서 진짜 농사를 진 직접 들깨로 방앗간하고 싸운 겁니다. 들기름인데 고소하다. 이걸로 무쇠솥에다가 이걸 구울 거예요. 향이 향을 느끼네. 아우, 너무 좋아, 너무 좋아. 향이 고소한 게 향을 느끼네. 한 초밥 자 파란색인데 찌면 찔수록 이게 검은색으로 바뀌네, 그치? 이게. 이걸 그럼 기름에 섞어가지고, 벌김에 섞어가지고, 두부를 굽는 거지. 요만큼 산초를 얻어내기 위해서 야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어 우리. 두부를 받아갖다 놓을 거야. 내가 우아하게 썰어줄게. 야 썰으면 나도 노라고 해야 되냐? 나 술 썰 줄 아는데. 써는 게 나와야지. 야 굵기를 삶았어야 돼. 야 여기 한 번에 다 썰으면 되는 거야 이렇게. 너무 두껍지도 않고. 1cm. 1cm 넘어 얇게 집으로. 그 정도 맞아. 이 정도잖아. 그 정도. 길게 그치 한 번에 그치. 그래서 제가 원래 이 이거 배 쓰는 거 아니다 지금. 어? 배 쓰는 거 아니다. 배 쓰는 거 아니네. 솜씨가 이 보통 솜씨가 아니지. 응? 깨져 썩어있어. 난 봤어. 카메라맨이 떨지 말라 그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저 말이 이렇게 많나 저거. 아이씨 비켜봐. 이래놓으면 꽃도 다 깨져.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야 된다? 꽃다가 다 깨져. 조심히 하는 거 하나 남았으니까 시끄럽고
이거를 한번 해봐. 기판 아줌마가 한번 시범을 보여봐. 두부는 내가 잘 못 썰어봐. 내가 광어, 우럭은 잘 써는데. 이게 너무 얇으면 깨져. 나는 노릇노릇하게 구워주세요. 참 말 많네. 아니 뭐 말을 뭐 좀 그건 뭐 노릇노릇하게 구워야 난 맛있다고. 이게 노릇노릇이 그랬을 때 네가 먹으면 되지 뭘 꼭. 아 내가 이 의견도 제시 못하냐 이거지 내 얘기는. 시끄럽고 가만히 있어. 맨날 시끄럽고 시팔시팔 그만 하고 뭐 돈체가. 사람이 감사합니다라는 거나 감사합니다. 감사. 두부 내가 사왔는데. 이씨. 평창산 두부 내가 사왔는데. 이게 너무 얇으면 이게 좀 옮기다가 깨져. 그러니까. 난 막걸리도 한 병 내가 사오고. 난 뭐 막걸리 안 먹어. 난 막걸리는 안 먹어. 막걸리하고 이거하고 돈 총 얼마 들었냐면 7,200원 들었어. 아씨 졸라 많이 들었네. 7,200원이면 촌에서 감자 한 박스에 15,000원밖에 안 가는데. 시끄러워. 아 뭘 왜 시끄러워. 그래 그럼 시끄러워하지 마라 막걸리네 내를. 시끄러워하지 마라 시끄러워하지 마라. 시끄러워서 저리가 나온다 이제. 저거 뭐야. 응? 간장도 가져와야 돼. 간장 부족한데. 간장? 간장 좀 이따 그 간장 부었으면 안 되면 되고. 아니 여기서 다 해가지고 와야 돼. 양념. 지금 두부 산초 두부 구이를 하기 위해서 두부 재료 준비 중입니다. 양이 네모야 네모. 이게 어머니가 그랬지 그치? 달래 가을 달래는 응? 신랑도 안 준다고? 이름도 안 준다. 응 신랑도 안 준다고. 그만큼 영양가가 많고 향이 좋다는 겁니다. 이거 앞마당에서 뽑은 겁니다. 산차 앞마당에서. 아이. 우리 이제 진간장, 양조간장이래요. 양조간장 넣고 자 다음 들어갈 거 뭡니까? 우리 절대 조미료는 안 씁니다. 아 설탕, 설탕 조금 넣고. 그쵸. 설탕 좀 넣고. 그리고, 고춧가루도 들어간다, 여기. 뭐야, 맛있어. 네, 고춧가루 좀 넣고. 고춧가루 넣고. 이게 다? 이게 간단해, 이렇게? 응. 아. 비벼놨다가 이제 향이, 간장에 퍼지면은. 미연한 숟가락. 두부. 우린 조미료 절대 안 써요. 이게 저 산초 향이 나기 때문에. 맞지? 왜 이렇게 빨리 갈아먹지? 아니지 원래 그 다른 게 있었지. 이게 지금 무쇠우라 옆에 두부 산초를 풋산초를 쪄가지고 그 위에다가 기름하고 섞어서 두부 전을 부치고 있습니다. 와, 산초 향이 되게 진하게 나네. 나? 응. 맛있는 건 혼자만 먹으면 안 되지요. 향이 장난 아니야. 이 무쇠다 꾸며니까는 옛날 생각난다. 그렇지. 옛날에도 6.25 사변 때. 6.25 사변은 또 뭔 소리야? 나 그때 부치기서 만주벌판을 힘에 부치기 해놨고. 부치기 장사해가지고 애들 키웠다고? 그럼. 니네 애들 지금 초등학교 다니지 않나? 그때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내가 만주에서 개 타고 오토바이 장사할 때. 그때 얘기하면 나 참 책으로 한 권을 써도 모자란다네. 난 자다가도 눈물이 난다니까. 25만원 벌고 뭐 서울에서는 25만원 벌금 냈다며 그냥. 지하철에서 저 마스크 한 사람.